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안녕하세요. 뉴타입 W입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 오늘은요, 로닌과 호크아이를 한번 만나볼 건데요. 오늘 살짝 검은색 배경으로 바꾼 첫 시간인데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새로운 배경으로 한번 오늘 리뷰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나볼 제품은 어벤져스 엔드게임 로닌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닌은 호크아이가 자기의 이름을 감추고 모습도 감추고 어둠의 영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코믹스에서는 로닌이라고 나오는데 영화에서는 이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모습 그대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 호크아이가 자기의 이름을 버리고 로닌으로 활동을 했구나 알 수 있었죠. 자, 얼굴을 가린 모습이기 때문에 로닌이라는 이름으로 피규어가 발매되었고요. 일반판이고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어벤져스 엔드게임 박스 아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로닌의 패키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닌의 특징은 아무래도 활보다는 칼을 좀 많이 쓰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칼이 들어있습니다. 칼집에 꽂혀있는 등에 파지하는 칼 파츠가 있고요. 그냥 칼 파츠, 손에 드는 칼집, 등에 끼우는 칼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은 끼워져 있는 것까지 세 쌍 들어있고요. 헤드는 하나 더 있는데 헤드가 이제 눈동자가 딴 데를 보는 헤드가 하나 더 있어요. 요거는 반다이에서 약간 컨셉으로 이렇게 내주는 것 같은데 닌자의 모습과 흡사한 로닌의 조형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보이네요. 빨리 한번 꺼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닌의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프로포션 굉장히 좋고요. 특히나 이 코스튬이 검은색과 골드, 이 금색의 조화가 매우 멋있는데 상당히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이 천으로 되어 있는 옷이기 때문에 이 표현이 어떻게 될까 저도 궁금했는데 주름이라던가 코스튬의 어떤 조형 자체, 몰드 이런 거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만족스러운데요. 야, 요거 까만 배경에 까만색을 이렇게 올리니까 상당히 멋있네요. 진작 이렇게 할걸. 아, 멋있다. 자, 아무튼 전체적인 모습 이렇게 한번 보고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헤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헤드 보시다시피 눈이 굉장히 선명하고 자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와, 이거 보십시오. 크, 멋있다. 근데 이게 되게 천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벗겨지거나 막 구부려질 것 같은데 굉장히 딱딱해요. 완전 연질이 아니라 좀 연질보다 좀 더 두껍게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하지만 벗기게 되면 뒤에 민둥머리가 보이죠. 약간 모탈 컴뱃 느낌도 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목의 가동성은 기존의 SH 피규어츠와 비슷해요. 비슷한데 문제가 뭐냐면 움직여 놓고서 얘를 씌우지 않으면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절하기가 힘드니까 일단 이거 빼놓고 할게요. 자, 여기 지퍼까지 느낌 상당히 잘 살려줬고요. 도색 미스 하나도 없고 자 보시면 여기 살짝 광이 있는데 여기 살짝 광이 없어요. 무광이에요. 요런 것 때문에 옷 재질에 차이를 줘가지고 상당히 입체적입니다. 요런 약간 유광이고 여기는 반광이고 요런 것들 상당히 좋습니다. 자, 어깨가 관절이 있는데 연장되는 관절도 있어요. 그래서 어깨가 요렇게 요렇게 연장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코스튬이 이렇게 어깨가 나와 있다 보니까 이게 가동이 앞쪽으로 가동하기가 좀 힘들어요. 제약이 있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뭐 어지간한 포징은 다 지울 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 여기 옷, 주름 이런 거 굉장히 좋고요. 발 이중관절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잘 접힙니다. 하박의 그런 장갑들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팔목도 잘 움직입니다. 장갑도 이렇게 안에 또 도색을 해줬죠. 여기 흉부 쪽에 오시면 네, 근육 질보다는 약간 날렵한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것 되게 잘 살려줬고요. 이렇게 상체 절개돼가지고 잘 움직이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퍼가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이거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제 하체로 오게 되면은 보통은 여기 이제 하체에 팬티 있는 부분에 관절을 또 나눠가지고 달아줬는데 얘는 이렇게 시옷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골반이 이쪽이 올라가면 이쪽이 내려가고 이쪽이 올라가면 이쪽이 내려가는 그런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맞추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자, 벨트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여기 스커트도 연질로 되어 있어가지고 포징하는데 이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안에 팬티도 만들어줘가지고 뭔가 허접하지 않은 느낌을 주려고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관절이 그렇기 때문에 연장이 되지는 않아요. 그냥 여기서 요 안에서만 움직이는 정도. 바지도 보십시오. 여기 질감과 여기 질감이 다르죠. 아, 요런 게 참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자, 무릎 장갑 괜찮고요. 오, 다 이중관절이 아닌데 이게 두껍지 않다 보니까 많이 접히네요. 뭐 괜찮아요. 요런 금색 너무 괜찮고. 네, 여기 칼 차고 있는 거 뽑히지는 않습니다. 모양만 있어요. 발목 잘 돌아가고요. 앞에도 역시 꺾이고 발바닥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몰드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뒤로 한번 가볼까요? 뒤로 뒷모습 보면은 검은색이라서 관절이 잘 숨어져 있고 칼집을 꽂는 홀이 있죠. 동수도 여기 금색 라인이 하나 있구나. 그래서 요거를 끼워주면은 이렇게 로닌의 모습이 됩니다. 또 다른 파츠 한번 끼워서 포징 잡아볼게요. 네, 로닌 요런 포징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일단 헤드 바꿔줘가지고요 옆을 바라보고 있고요. 칼에 꽂혀있는 칼집을 등에다가 파지해줬습니다. 네, 요 포징만 잡아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제가 약간 닌자 요런 느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피규어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싸울 준비를 하는 듯한 그런 포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다음 포징 한번 또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칼을 드디어 뽑은 포징을 한번 해봤습니다. 야, 요런 포징만 잡아도 간지가 아주, 이거 뭐 어벤져스를 떠나가지고 그냥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피규어라서 아, 상당히 좋습니다. 포징, 아, 이 손맛이 있어요. 포징했을 때 어떤 뿌듯함도 있고요. 총도 괜찮은데 이 칼을 쓰는 것들이 더 멋있더라고요. 사실 포징 잡기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런 포징 아주 흡족하게 잡아봤습니다. 또 다른 포징 한번 잡아볼게요. 로닌 이런 포징도 한번 지어봤습니다. 아주 뭐 제가 좋아하는 종류의 피규어다 보니까 포징 짓는 게 아주 신났습니다. 아주 좋네요. 이렇게 잡아도 굉장히 멋지게 간지 폭발하게 나옵니다. 칼을 거꾸로 잡는 게 또 간지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포징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닌 영화에 나오는 포징을 또 안 할 수가 없죠. 로닌이 야쿠자를 쓸어버린 뒤에 마지막에 취하는 포즈가 바로 이 포즈인데 아주 수월하게 잡힙니다. 네, 사실 이게 뭐 멋있는 포즈는 아닌데 나름 영화 볼 때는 굉장히 간지가 났던 것 같아요. 피가 와서 그런가? 네, 아무튼 뭐 굉장히 멋지게 자연스럽게 잘 잡히고 있습니다. 이제 호크아이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혼합 판정으로 나온 호크아이입니다. 혼합 박스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빨리 봐야겠죠? 열어볼게요. 네, 우리 바튼 요원 호크아이 클린트 나왔습니다. 네, 호크아이는 사실 뭐 이전에 나온 것도 굉장히 나쁘지 않게 나왔었는데 네, 이것도 뭐 여전히 잘 나왔습니다. 얼굴이 쭉 닮은 듯 안 닮은 듯 뭐 그냥 닮았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애매한 건 좀 사실이에요. 예, 박스 이렇게 생겼고요. 패키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키지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헤드 두 개 들어있고요. 역시 옆에를 보고 있는 시선 처리만 다른, 아니 표정을 좀 다르게 해줘야지 시선 처리만 다르게 하면 이게 무슨 티가 나냐고. 아 참 진짜 이 답답한 사람들 진짜. 아 칼은 없고요. 드디어 활로 복귀한 호크아이죠. 땡기고 있는 활, 그냥 잡고 있는 활, 화살통이 있고요. 손 파츠는 껴져 있는 것까지.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아 나 지금 순간 여기 다 똑같은 손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아무튼 껴져 있는 것까지 한 쌍, 두 쌍, 두 쌍 반이네요. 네 다섯 개가 들어있어요. 꺼내서 본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크아이 한번 세워봤습니다. 뭐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고요. 머리 모양은 굉장히 잘 표현해줬네요. 프로포션 나쁘지 않고요. 몸 소체 자체는 로닌의 것을 그대로 차용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 부분은 실망입니다. 혼의 판정이고 또 어찌됐든 조금 이게 가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관절 같은 데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안타까움들이 있네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크아이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뭔가 좀 아쉽죠. 헤드 보세요. 헤드 뭔가 좀 아쉽지 않나요? 전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게 뭔가 완전히 닮았다고 하기에는 너무 좀 제레미 레너랑 좀 많이 달라요. 얼굴은 뭐 이 정도인데 뭐 퀄리티 자체는 괜찮습니다. 예, 굉장히 요런 정도 각도는 좀 비슷하구나. 정면으로 봤을 때 좀 이럴 때는 좀 안 닮았더라고 보니까. 뭐 얼굴 뭐 도색도 나쁘지 않고요. 주름이라던가 이런 것까지 세세한 표현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헤어스타일이 약간 모이칸, 긴 모이칸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머릿결까지 예, 이렇게 위로 올린 거 이런 느낌까지 굉장히 신경을 써줘. 좋습니다. 얼굴 프린트도 이제 되게 흐리멍텅하지 않게 꽤 괜찮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결정적으로 이제 완전히 닮진 않아가지고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코스튬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아주 조금. 이 위에 쪽에 겉에 두르고 있던 옷을 벗었기 때문에 코스튬은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밑에 쪽은 똑같아요. 상체만 조금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트랩 되어 있는 거는 똑같고요. 왜냐면 등에다가 화살통을 꽂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동성은 큰 다를 거 없어요. 가동성은 좋아요. 나쁠 수가 있나 SHF가. 자, 어깨는 여기 이제 장갑을 벗다 보니까 앞쪽으로 조금 더 가동 범위가 넓혀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중으로 질감 표시해준 거 너무 좋고요. 네, 여기 안쪽에 조인트가 되어 있고요. 여기 이두 쪽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도 역시 이중 관절은 아닌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요. 여기도 역시 도색이라던가 조형 아주 좋습니다. 손바닥에 색칠해준 거 아주 좋고요. 재질이 다르게 해주고 여기 약간 무늬 들어가 있고 그죠? 여기는 유광이고 여기는 또 반광이고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절개돼 있어가지고 자유롭게 비틀고 움직일 수 있고요. 네, 요런데 요런 거 디테일 살려준 거 아주 좋습니다. 붙어 있어가지고 떨어지진 않아요. 금색이라던가 지퍼의 느낌 뭐 이건 신경 쓰니까 좋은데 얼굴에 좀만 더 신경 써주지. 바지도 이중 질감 괜찮습니다.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Y자 거꾸로 돼 있는 것처럼 돼 있어가지고 고관절이 연장이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다고 여기가 이제 뭐 절개가 돼 있어가지고 많이 올라가진다거나 이러지 않고 다리도 그냥 딱 가동성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입니다. 옆으로 벌리는 것도 딱 여기까지. 무릎은 이중관절 아니지만 이렇게 두껍지 않아가지고 잘 접히고요. 아 요런 거 도색 요렇게 부분 도색 해주는 건 너무 좋아요. 예, 여기도 삐져나오는 거 없이 괜찮고요. 옷의 질감, 주름 같은 것도 괜찮고 제가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고관절도 당연히 좀 안타까운데 발목이 볼관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볼관절로 돼 있습니다. 가동 범위가 상당히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나마 좀 빡빡해서 다행인데 여기다 앞에는 잘 꺾여요. 네, 이렇게 꺾이고 발바닥 디테일 똑같아요. 짠, 똑같아요. 하체는 그냥 똑같아, 똑같아. 발바닥까지. 팔은 좀 다르네. 네, 팔 써야 되니까. 근데 관절 자체는 그냥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여기에 붙어 있는 거, 여기에 붙어 있는 거 똑같은데 양쪽으로 붙어 있는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요 외투를 벗은 게 이 버전이라서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여러 가지 다른 파츠들 장착하면서 포징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크아이 이런 포징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활을 쥐고 있고 이제 뭔가 공격하기 직전에 포징을 한번 지어봤는데요. 일단 헤드도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티가 막 나진 않지만 아무튼 노려보고 있습니다. 네, 요 나쁘지 않게 이렇게 딱 자세를 숙이고 공격하기 전에 모습을 포징해봤는데요. 활 때문에 역시 포징만 이렇게 잡아놔도 어우 간지가 아직 철철 흘렸네요. 그리고 이제 저 왼손에 있는 타임 GPS까지 깨알 같은 설정 표현해준 거 아주 좋고요. 다른 포징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크아이 활을 쏘기 직전의 모습을 한번 포징해봤습니다. 조준을 하고 활을 뽑으려고 하는 딱 그 포징인데 아 이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아 좋아요. 아, 또 포징을 해놓으니까 또 아까 전에 그 짜증나고 또 그 서운했던 감정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뭐 역시 포징 지을 때 조금 안타까운 거는 발목 부분이 접지라던가 이게 좀 딸려요. 이 가동 범위가 좀 좁다 보니까 겨우겨우 이렇게 잡아놓긴 했는데 네, 요 포징보다는 그냥 조금 더 정적인 자세로 포징을 해가지고 전신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활 쏘는 포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크아이 활 쏘는 포징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야 요거 제가 지금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잡았거든요 포징. 왜냐면 이거 활 쏘는 각도랑 다 생각을 해가지고 최대한 원작의 호크아이의 모습을 표현해 보려고 했는데 저는 굉장히 지금 만족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고관절이 조금만 연장됐더라도 기가 막힌 포징이 나왔을 텐데 뭐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 포징으로 아마 전시를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상당히 마음에 들게 잘 나왔네요. 최대한 얼굴 가까이에서 팔을 조준해서 쏘는 호크아이의 모습을 포징해 봤습니다. 괜찮죠 여러분? 로닌이랑 같이 한번 포징 잡아볼게요. 자 로닌과 호크아이 이렇게 한번 포징해봤습니다. 아 이걸 둘만 이렇게 전시해도 멋있겠는데요? 아 너무 멋지잖아 이거 흑간지. 야 멋있네요. 위에서 호크아이가 활 쏘고 내려오면서 밑에서는 로닌이 칼싸움하고 있는 아 이거 무슨 뭐 어벤져스랑 상관없이 다른 닌자 피규어들이랑 같이 놔도 전혀 손색 없이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두 개 같이 놔도 상당히 잘 어울리네요. 어벤져스 엔드게임 로닌과 호크아이 오늘 리뷰해봤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피규어들 괜찮나요? 저는 맨 처음에는 조금 불만이 있었는데 포징하고 또 가지고 놀다 보니까 역시 이게 또 액션 피규어는 움직여야 또 제맛인 것 같아요. 네, 없던 애정도 살아나고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괜찮았던 피규어인 것 같고요. 떼샷으로 찍을 때 어떨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제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도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이 재밌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공유를 해주시면 더 좋고요. 제가 자주 올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참 뭐랄까 이게 조금 저도 하면서 그런 자주 올려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이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뭐 또 생업도 있고 바쁘고 하다 보니까 와 옛날엔 그게 어떻게든 일주일에 한 개 이상은 무조건 올려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쉽사리 되지 않네요. 근데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하나 올릴 때마다 그래도 열심히 잘 준비해서 올릴 테니까요. 계속 즐겁게 봐주시고 함께 재밌게 취미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즐겁고 건강한 취미생활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 다음 피규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타입W였습니다.